안녕하세요. 청담 엘리어건 대표 임지입니다. 지금 보딩스쿨을 이제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죠. 좀 시기적으로는 좀 늦었다라고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특목고 발표가 이제 좀 늦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생각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유학을 떠나겠다라고 했을 때 어머님들이 이제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을 겁니다. 학생들은 사실 SNS를 통해서 또는 뭐 사전에 많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미리 계획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지금 보통 날짜가 이제 촉박하거나 아니면 이제 지원 날짜가 이제 이미 끝났거나 해서 남아있는 학교들을 이렇게 선택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제 생각을 좀 전달해 드리고자 급하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주, 지난주 이렇게 그 수속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특목고 발표 현황에 따라서 이제 수속한 학생들이었어요. 특목고가 안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어느 외국인 학교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이제 잘 안 됐거나 이런 학생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제 유학 가겠다라고 해서 이제 제게 상담해서 이제 바로 수속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학생들은 아무래도 이제 데드라인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퍼스트 디시전이라고 불리우는 1월 15일 또는 1월 31일, 2월 1일 데드라인 갖고 있는 학교들에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1월 15일 날 데드라인 갖고 있는 학교들이 상당수 많이 있거든요. 미국 보딩스쿨이 이제 총 380개 중에서 한 80개 정도가 약간 아카데미카다 또는 뭐 대학을 준비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나머지 300개 학교는 뭐 종교 관련된 학교 또는 뭐 밀리터리 보딩스쿨 또는 이제 다른 뭐 인터내셔널 학생 중심의 학교 이런 학교들이 좀 섞여 있어서 사실 제가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학교들은. 그래서 80이 내에 있는 학교들로 이제 주로 학생들을 보내곤 하는데 이 학교들 중에서 40% 정도의 학교들이 들어와야 매우 매우 힘든 거예요. 그 학교들이 이제 뭐 순위로 본다고 그러면 뭐 1등부터 30등 안에 있는 학교들인데 이 학교들은 퍼스트 디시전으로 끝나요. 즉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지원 마감일이 끝나면은 추가 모집을 안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학교들 한 50개의 학교들은 추가 모집을 해요. 추가 모집을 하는데 그 시기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자, 퍼스트 디시전이 1월 15일 또는 1월 30일 날 끝나는데 이 학교들은 발표를 3월 10일 날 하게 됩니다. 지금 3월 10일이 되면은 학생이 떨어졌는지 붙었는지 또뭐 10개 쓴 학생 중에서 뭐한개 합격하고 나머지 뭐 9개 학교들도 합격했지만은 그 학교들에게는 미안하지만은 나는 A라는 학교를 선택했다. 미안하다. 라는 레터를 보내고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택되지 않은 학교들은 어쩔 수 없이 추가 모집을 하게 됩니다. 이 시점이 4월 첫째 주 또는 둘째 주에 시작돼요. 4월 한 보통 6일, 7일 이때 이제 결과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4월 6일, 7일 날에 세컨 디시전이 열리는 학교들도 있어요. 세컨 디시전이 열리는 학교들도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는 여자 보딩스쿨이 이제 따라올 스쿨이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랬다는 거죠. 올해 또뭐 인기가 더 늘어나서 따라올이 세컨 디시즌 안 열릴 수도 있습니다. SAT 평균 보니까 굉장히 올라가고 있었고 합격자도 뭐 엄청나더라고요. 뭐 명문 대학교. 그래서 안 열릴 수도 있어요. 작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작년에는 열렸어요. 그래서 4월 8일 날 또는 7일 날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있었고요. 그게 이제 세컨 디시전입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는 미달이 됐어요. 미달이 됐는데, 야, 우리는 그냥 세컨드 디스턴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지원 선착순이야. 이렇게 롤링 어드미션으로 이제 지원을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롤링 어드미션 제도를 채택한 학교죠. 그래서 이런 학교들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순차적으로 학교들이 인터뷰를 하고 합격장을 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마치 청라 외국인 학교, 청라 달튼과 동일해요. 그래서 이렇게 롤링 어드미션을 이제 채택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지금 SSAT라는 시험이 1월 6일날에 있죠. 이제 내일 모레 있는데 이 시험을 이제 안 보고 나는 퍼스트 디시전이 아닌 세컨드 디시전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또는 이 시험을 이제 놓쳐서 다시 시험을 예약을 하려고 하니까 4월 달에나 있고 또 그 사이에 내가 미국 보딩스쿨 지원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학생들이 ISEE라는 시험을 보면 됩니다. 그런데 ISEE를 볼 정도의 학생 실력이 있나는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기본이 되는 것은 토플 점수고요. 토플 점수가 80이 안 되는데 ISEE 시험을 봐서 뭐합니까?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괜찮은 보딩스쿨에 가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토플 100점 이상이면 좋고요. 토플 95? 그 정도는 나와야 돼요. 그 정도는 나와야 세컨드 디시전에 4월에 좋은 학교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약간 좀 50에서 한 80권의 학교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베스트는 이제 뭐 내신 성적 좋고 그리고 토플 점수 좋고 그리고 SSAT 마련하거나 ISE 마련해서 4월 초에 세컨드 시즌 지원하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그러면은 그 학생은 30에서 50이 내에 있는 학교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내신이 좋지 않나 그리고 토플 점수도 그렇게 그닥 그래 그리고 그러면은 ISE 아예 포기하고 토플 점수를 올리라는 거예요. 지금 1, 2월 달에 지원하지 말고 차라리 토플 점수를 올려서 80 이상만 만들어 놓으면은 50에서 80 이상의 학교 지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ISE 성적 없이. 그런데 내신 별로고 그 다음에 토플 점수 별로고 ISE 성적이 별로인 상태에서 유학원에 찾아간다 그러면은 유학원에서는 전혀 엉뚱한 학교를 추천해줘요. 그런 학교들은 뭐 니치 랭킹 제가 믿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니치 랭킹 상에서 뭐 50위 내에 들어가 있다 뭐 이런 학교들을 이제 추천을 해주는데 사실 얼토당토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은 이제 자녀분이 지금 내신 성적이 좋지 않아서 또 토플 성적이 낮아서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어머님한테 얘기하는데 저희는 그런 솔루션을 제시하지는 않아요. 자녀분이 내신 성적이 안 좋다 그러면은 4월까지 내신 성적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안내를 해드리고 또 토플 성적이 안 좋다 그러면은 4월까지 토플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해드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분이 탑 80이 내에 있는 학교로 입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숙사 인터내셔널 이름은 바글거리나 학교 또는 학교가 명문대학교를 못 보내는 그런 구조의 학교 그런 데는 사실은 저희가 보내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뭐 사정상 갈 수 그런 학교밖에 갈 수 없는 학생들도 있어요. 또는 뭐 텍사스로 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뭐 텍사스에는 SSES라는 뭐 걸출한 명문 보딩스쿨을 제외하면은 나머지 학교들은 뭐 또
기숙사 인터내셔널 학생들만 바글거리는 그런 구조인데, 이제 그런 학교들 중에서도 이제 옥석가리기를 해서 제가 이제 추천해 드리기도 하는데요. 가급적이면은 학생들이 일찍 저와 만나서 GPA도 좀 상승시키고, 또 내신입니다. 토플 점수도 만들어서 최소한 양질의 학교를 우리가 갈수 있다. 제가 유학원을 이제 16년째 하고요. 저희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보딩스쿨로 나갑니다. 그 학생들 중에서 뭐가 문제가 있거나 잘못되어 있는 학생이 있었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평온한 하루를 만끽하지 못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꼭 맞는 학교를 보내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신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얼굴 대밀면서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고요. 제가 그동안 많은 학생들을 도와드렸고 또 지금도 이제 도와주고 있지만은 제 신념은 단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생한테 맞는 학교로 가야 학생이 변화될 수 있고 또 학생이 재밌어해요. 그래야 학생이 성공적인 유학을 할수 있다. 그거 꼭 여러분께서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지금 제가 상담이 꽉차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저와 상담 희망하신다 그러면은 저희 청담 L 유학원으로 검색해서 저와 상담 예약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